저 목소리 나와요? 나와요. 아, 나와요? 네. 아, 어우, 제가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이렇게 꽉 차있는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엄마가 긴장되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저 UFA, 네, UFA, UFA에서 야심차게 준비하셨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저 뮤지컬 판 공연을 위해서 UFA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경품도 나눠드릴 거고, 그런데 제가 먼저 마이크 잡은 이유는 저 순들이 찰까봐 제가 먼저 시간을 좀 끌어드리려고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떨려고만 말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선 저희 우리 저 배우들 간단한 인사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철이부터. 네. 자, 안녕하세요. 달수형의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원주환. 아, 네, 호텔 여기 원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범 역할 김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또역의 류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의 역할의 김지혜입니다. 요새 저기 뭐 역병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역병 맞지? 역병 때문에 공연 보러 다니시기 힘드실 텐데 오늘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경품을 보니까 경품이 엄청 많이 있대요. 사실은 제가 여기 저도 여기 앉아서 경품만 받아가고 싶은데 아우 할 수 없지. 말씀 너무 기다리네요. 기다리다 마시면. 자, 그래서 경품 이제 나눠드리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우리 저 대표로 우리 저기 최수진 배우 소감을 잠깐 좀 듣고 경품 나눠드리는 건 뭐 어때? 아까 한 가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꽉 찬 관계 저를 보고 공연하니까 더 에너지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웃어주시고 내야 또 저희도 신이 나고 그런 공연인데 오늘도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오늘 받은 에너지 계속 막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받은 감동이나 에너지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좀 얘기를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품을 한번 경품 럭키 드로우라고 하네. 네, 럭키 드로우 진행은 희대의 전기수 희대의 전기수 오므리 잘 오므리가 진행하는데 원종원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저기 우리 사마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멋있으세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럭키 드로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품은 건강을 위한 영양제라고 합니다. 총 두 분 물론 다 건강하시길 원하지만 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도 영양제가 필요하신 두 분께 추첨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경 교수님 추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에요? 두 사람 뽑으면 돼요? 네. 두 분 뽑으셔서 말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1층 2열 18번 2열이군. 네, 2. 2열. 영어 2입니다. 2. 부산 사람이라서 2열. 18번 분 관객분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오! 오늘 위메프에서 증정한 저희들이 들고 있는데 이 부채 다들 받으셨어요? 이게 못 받으신 분 없죠? 못 받으신 분 나와서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그리고 뮤지컬 판 MD 뭐 다른 MD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나가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네, 뭐 또 구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은 아니고요. 판 MD 상품은 또 두 분께 다 드리고 싶지만 두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수 김지철 교수가 두 분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지철 하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자, 1층 BR 28번. 와, 28.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자, CR 19번. 오. 축하드립니다. 앤디 축하드려요. 앤디, 앤디는 이행시 한번 쳐볼게요. 엠 하나. 네. 아, 제가 이거 미안해요. 복수했다. 거울 알람 시계라고 합니다. 해당 명품은 추첨된 분과 같은 구역에 같은 줄에 앉으신 모든 분들께 드린답니다. 여기 앉아서 좀 드시지. 한 분이 아니라 같은 구역 같은 줄 앉으신 분. 이게 뭐야? ABC 구역 같은 줄에 앉아 계신 관객분 대상 최대 8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 줄인 것 같아요. 네. 최대 8. 그러면 최수진 위원과 추첨해서 그 한 분 나오신 그 줄이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와. 알람 시계. 그러면 한 장만. 네, 한 장만 보시면 됩니다. 짠. 아니, 근데 지금 어디 가도 여덟 분이 앉아 계신 줄은 없네요. 거의 뽑히면 나는 배우기 좋겠네. 저는 저는 뽑았습니다.
1층 A열 1번. 1층 A열 1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뒷분들 못 맞추고 선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의 이행시. 이거 선물이고 자, MD 생각하셨죠? 네. 여러분들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M MC 원종환님. D 진짜 멋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딴 거 아닙니다. 나 선물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공연 종료 후에 바로 매표소로 가셔서 티켓을 보여주시고 경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헤어져야 될까? 저희 또 6시 공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여기서 헤어질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저 주연 배우 김지철 배우의 이행시 말고 마지막 소감 하나 듣고 네. 네,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주연 배우라기보다는 저희 모두가 주연이라서 대표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분이 배우 지혜 배우가 저희 때문에 갈비를 싸웠어요. 아니 갈비를 먹어야 여기 힘내서 공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막 아까 좀 막 마르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이따 6시에 또 공연 있으니까 90분 정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